FTA 체결 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FTA 실행 이후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보면은 이 직불금이 우리 농가한테 영양제로 한 대씩 주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런 별 직불금 나와도 그 작년에 나와서 봤지만 그 많은 그 덕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정부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범정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생생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건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도 보상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윤입니다.